네, 두 번째는 바로 물적 분할입니다. 세아 베스틸이요, 물적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을 발표를 했죠. 최근 들어서 이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처럼 물적 분할에 대한 우려감이 소액 주주들에게 있는 만큼 이 이슈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. 네, 어제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13.8%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은 좀 뭐 낙폭이 과도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? 약간 반등하는 흐름도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네. 이유에서입니까? 맞습니다. 어제 오후 2시에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. 예.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. 사실 LG화학도 그렇고 뭐 SK케미칼도 그렇고 이 주요 본업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분할돼서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핵심 사업에 대한 가치 희석을 사실 투자자들이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. 예.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뭐 다만 회사 측은 자회사 상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주주들의 지금 걱정, 선을 긋긴 했더라고요. 우려를 좀 이렇게 좀 진화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. 뭐 세아 베스틸의 그 지금 있는 회사가 지주사 중간 지주사가 되고 이제 새로 이제 사업 이제 신설 법인이 돼서 이제 기존의 그 철강업 그 이런 특수강 제조업을 그쪽에 이제 몰아넣는다. 좀 이런 설계입니다. 네, 시장의 분석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.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좀 내려잡았고요. 또 네.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또 유지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네. 있는데 어떻게 옥석을 가려야 될까요?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. 예. 사실 시장에서도 전문가들도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데 사실 삼성증권에서는 목표가를 28,000 원에서 23,000 원으로 내렸어요. 근데 그 이유는 주가가 하락한 이유랑 똑같습니다. 사실 이렇게 그 희석 우려가 있다. 그 부분도 있고 사실 회사가 제시한 지주사 체제 전환의 목적이 이제 앞으로 이제 좀 그 시너지를 내고 예. 좀 신사업을 잘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. 뭐 신금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그대로 28,000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. 근데 그 이유는 회사 쪽 입장과 좀 비슷해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세아 베스틸이 사실 성장세가 둔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 자회사들이 사실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특히 이제 세아 창원 특수철강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실적이 잘 나온대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주사 체제로 변환을 하면은 이 자회사 실적이 부각될 것이고 거기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사실 또 배당 확대 같은 것들을 앞으로 예전에 세아 베스틸이 잘 해왔기 예.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부각이 돼서 단기적으로 주가 반등도 가능하다 이런 게 또 신한금융투자의 분석이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런 분석들을 꼼꼼하게 좀 체크해보시면서 사실은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. 선을 그었다고는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. 그래서 더 반발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. 시장 추이 좀 지켜보시고 오늘장 그래도 6거래일 만에 반등력은 성공을 했습니다. 3.68% 강세에 함께 나타내고 있네요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